동합이 돼 있잖아요. 암부인과쌤, 방사선과쌤, 하이포 색전술 동합이 돼 있으니까 일단 치료 범위가 넓잖아요. 그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다. 그리고 또 김재욱 원장님이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창관이라든지 또 치료법이라든지 이렇게 교류가 또 되고 딴 데는 또 얘기하니까 못 보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오랜 기간 입원을 안 해도 되고 상처도 없고 또 수술 후에 남는 뭐 다른 후유증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술보다는 앞으로 이게 더 치료 방법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. 이 시술법을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도 많이 하시고 시술 방법을 같이 퍼뜨려 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